자, 올해는 더부살이 많이 있는 데 나오는데, 예, 좀 군락이 별로 없네요. 아, 좋은 자리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. 자, 요거 앞전에 말씀드렸죠. 요거 계달의 축룡입니다. 축룡. 근데 요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, 열매가 있습니다. 열매가 달릴 때부터 안에 벌레가 들어가죠. 벌레가 들어가서 아주 우락부락하게 잘 못생기게 나와요. 그게 축룡이고요. 자,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계달의로 다래가 일반 참다래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. 근데 요건 축룡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. 자,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꽃이 이 나뭇잎 밑에 작게 있기 때문에 벌들이나 나비 이런 것들 이제 수정을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요거를 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을 한 겁니다. 위장을 해서 이렇게 날라와서 잊지 마갖고 이제 꽃을 보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벌레가 알을 깝니다. 알을 까서 이 안에서 잘하죠. 지금 이렇게 많이 있어요. 축룡 찾기 쉬워요. 다니시면서 요 잎사구 하얀 거만 찾으시면 누구나 축룡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자, 올해는 축룡 요 군락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 요거 한 7월달 정도 되면 채취해 가지고 약재로 통풍에 좋다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 축룡이었습니다. 계달의. 자, 여러분, 산 오디. 산 오디가 크진 않은데, 이 삼복나무에서 이렇게 달렸어요. 근데 이제 익은 것도 있고, 이렇게 새카맣게 익은 것도 있죠. 나무가 엄청 큽니다. 이게 뽕나무예요, 이게 삼복나무. 자, 크기가 뭐 어마어마해요. 자, 여기 보세요. 자, 이렇게 개울에서 1차로 흙을 털고 나서요, 지금 아주 깔끔하게 세척을 했습니다. 요것만 세척하는데도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그래도 제법 많은 양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채취, 본격적인 채취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. 자, 오늘 가서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. 자,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가서 한 3, 4일만 더 많이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.